안녕하세요. 코바늘을 사랑하는 아낙네 코랑네 한코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이렇게 미니미니한 귀여운 사이즈의 미니 네트 호버백을 한번 떠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미니미니한 사이즈를 떠주었지만 이 백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크기나 길이, 그 다음에 모든 끈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미니미니하게 떠주실 분들은 떠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크게 떠주실 분들은 크게 떠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뜬 사이즈 한번 재드리면 21cm, 여기 아랫단은 16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한 14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닥 폭이 대충 둘레적으로 한 7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한 13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뭐 핸드폰, 뭐 파우치 아니면 뭐 컴팩트 등등 기타 등등 액세서리, 작은 액세서리 같은 거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해서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내 맘대로 떠줄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뜨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고요. 또 금방 이렇게 떠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고 튼튼한 미니 네트 호버백. 지금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뜨길 때마다 사용 정보를 더보기란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다이소 바닥에 푹 빠져가지고 값도 저렴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이용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이 미니 바닥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생긴 게 이렇게 라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 사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각으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 저는 이렇게 미도리 실 사용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안쪽에서 실을 뽑아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6호로 떠줄 건데요. 이 구멍에 들어가는 5호 바늘로 구멍을 떠주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구멍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꼭 이 바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뜨개로 편물을 떠주어도 괜찮은데요. 2의 배수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도 조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높이, 크기. 그러니까 실도 꼭 이 실이 아니어도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로 한번 활용을 해서 떠주면 되겠습니다. 2의 배수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바늘 5호로 넣어서 이렇게 사슬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코를 제외한 나머지 코는 각 두 개씩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일단 전 6호 바늘 걸어줬고요. 이 5호 바늘로 지금 여기 코 하나, 그 다음 코 이렇게 빼줘서 이렇게 떠주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제가 편하더라고요. 본인 편한 방식대로 떠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떠서 또 하나 더, 각 구멍당 우선은 두 개씩 모서리 코를 제외한 뜨개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모서리에는 4개를 떠주겠습니다. 저는 총 72개의 코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해주어도 되고요. 이거보다 적으면 좀 더 작아지겠죠. 최소 저는 72개의 코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서리에는 4개 이렇게 넣어줍니다. 해서 각 두 코씩 쭉 떠주다가 이렇게 떠주다가 두 코 쪼르륵 떠주고 여기는 네 코, 두 코, 여기 네 코, 쪼르륵 두 코, 네 코, 그리고 여기 두 코 해서 이렇게 짧은 뜨기 쭉 떠오겠습니다. 짧은 뜨기 쪼르륵 한 바퀴 떠와서 저는 총 72개의 코의 수를 맞춰 주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코스대로 떠주면 되겠습니다. 좀 더 크게, 좀 더 작게, 얼마든지 사이즈 조절 가능하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코스대로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 마지막 코, 여기 첫 번째 코 두 코, 두 코 두 코씩 넣어줬는데 여기 사슬 하나에다가 요렇게 요게 이렇게 코 하나죠. 하나, 두 개. 근데 이 사슬에 머리 사슬이 없습니다. 해서 인위적으로 요렇게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뒤로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빼준 후에 이 V가 아니라 그냥 요 사이로 이렇게 빼준 그냥 요 사이로 이렇게 코 넣어서 쭉 잡아 당겨 주신 후에 빼주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해준 다음에 지금 여기 떠주었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빼뜨기 같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 코의 머리 사슬로 활용을 할 겁니다. 해서 이 상태에서 같은 자리에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해줍니다. 그리고 진행을 해주실 때 꼭 앞으로 빼뜨기 사슬 하나를 해줄 건데요. 그 빼뜨기 사슬 하나가 코로 착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첫 코도 혹시 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이와 같이 이렇게 마지막 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무늬 단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코, 이렇게 두 번째 코죠. 이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실 감아서 이렇게 위로 빼주신 후에 이거를 이렇게 아래로 한 바퀴 그냥 이렇게 꼬아줍니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쏙 빼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코에는 그냥 짧은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코에서 다시 이렇게 빼준 상태에서 아래로 그냥 바늘을 한 바퀴 쭉 이렇게 꼬아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 감아서 빼주고 그 옆에는 짧은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옆에 코에 또 쭉 빼서 그냥 그대로 쭈로로 이렇게 한번 꼬아준 후에 떠주고 또 그 옆에 코에는 짧은뜨기 떠줍니다. 해서 이와 같이 떠줍니다. 다시 이번에 그 옆에 코 또 무늬 한 바퀴 아래로 돌려서 그냥 꼬아서 떠주고 근데 이제 막 단을 올라가면서 떠주다 보면 여기에 지금 넣어져 있죠. 근데 이 코가 얘가 꼬아주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이 코가 비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꼭 여기 이렇게 걸려있는 코는 이 코를 사용한 코라서 같은 자리에 또 넣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바로 다음 코에 짧은뜨기 이 점만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여기 옆에 코 여기 사용돼 있으니까 옆에 코에 넣어서 요로로로 요렇게 한 바퀴 해준 후에 떠주고 그럼 여기 사용되어 있으니까 다음 코 짧은뜨기 떠줍니다. 그 옆에 코 요렇게 그 위치까지 빼준 후에 한 바퀴 슝 돌려서 떠줍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짧은뜨기 또 그 옆에 슝 돌려서 떠주고
그 옆에는 또 짧은뜨기 이렇게 떠줍니다. 해서 떠주는데 지루함도 없고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또 그대로 이렇게 돌려서 떠주고 여기 그 다음 코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도 슈 아래로 이렇게 그냥 한번 돌려서 떠주고 비틀어서 떠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대로 이렇게 손목을 돌려서 떠주면 됩니다. 다시 옆에 짧은뜨기 여기 그 옆에 코에 한 코에 하나씩입니다. 결국엔 넣어서 요 정도 그 위치 해준 후에 요 상태에서 그냥 아래로 요렇게 바늘을 이렇게 돌려서 꼬아서 비틀어서 떠줍니다.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반복으로 짧은뜨기 하나 비틀어 떠주는 짧은뜨기 하나 또 일반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 비틀어 떠주는 짧은뜨기 해서 그냥 쭉 내가 떠준 코스만큼 떠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두 코를 남겼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는 비틀어 떠주는 짧은뜨기 이렇게 비틀어 떠주는 짧은뜨기로 끝이 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첫 코 표시하신 분들은 첫 코에다가 매뜨기 떠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를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 이게 첫 번째 단이고요. 두 번째 단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우선 하나를 해주고 마커 첫 번째 코 표시해줍니다. 짧은뜨기 한 단을 두 번째 단은 전체적으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짧은뜨기는 머리 사슬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꼬아서 떠준 짧은뜨기는 살짝 뒤로 보시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앞에 있는 상태를 잡은 상태로 뒤로 살짝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 바늘에 걸려 있는 여기 뒷줄 여기 한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뒷줄 여기 뒷줄 여기도 여기 뒷줄 그 다음도 여기 뒷줄 이렇게 떠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떠주면 이렇게 뒤로 보시면 딱 이렇게 코가 보입니다.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뒷줄 한 줄 여기도 여기 뒷줄 한 줄, 여기도 여기 뒷줄, 그 다음에 그 옆에도 여기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는 여기 뒷줄에다가 이 비꼬아준 짧은뜨기는 뒷줄에다 걸어서 일반 짧은뜨기 떠주고 두 번째 단은 또 여기 꼬아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꼬아주는 거 하나 짧은뜨기가 있기 때문에 이 짧은뜨기 요 사이에 이렇게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사슬 거기에다가 걸어서 짧은뜨기 떠주고 그 다음에 또 비꼬아졌네 뒤로 살짝 돌려봐서 바로 여기 뒷줄 한 줄 걸어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짧은뜨기가 반드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틈새 머리 사슬 짧은뜨기의 머리 사슬입니다. 이렇게 항상 바디 오른쪽이 머리 사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또 이렇게 짧은뜨기 그리고 또 이렇게 무늬 있는 거 살짝 뒤집어 보면 바로 여기 이렇게 있네요.
여기 한 줄 걸어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이렇게 숨어있는 짧은뜨기 해주고, 또 여기 이렇게 뒷줄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줄을 잡고 짧은뜨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단을 쭉 떠줍니다. 또 이렇게 짧은뜨기. 반드시 이 코와 이 코 사이에는 그냥 여기 이렇게 찔러주면 머리샷을 이렇게 찾아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이는 뒷줄 바로.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무조건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도 이렇게 이렇게 살짝 벌려보시면 여기 코 숨어져 있죠? 여기 코, 머리 넣어서 또 짧은뜨기. 여기도 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뒤에 보이는 여기도 이곳에 한 줄만 걸어서 떠주면 됩니다. 해서 한 단, 지금 두 번째 단, 2단째 떠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단은 여기 또 지금 이렇게 무늬로 끝났잖아요. 빗과서 여기 짧은뜨기 있고 여기까지 한번 떠오겠습니다. 해서 여기 마지막 이렇게 꼬아져 있는 빼뜨기 사슬 하나에 첫 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마지막 코죠. 여기 아래에 있는 요것, 이곳도 이렇게 뒤쪽에 한 줄 잡아서 떠주었습니다. 꼭 찾기 힘드신 분들은 미리미리 마커 표시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또 3단. 3단은 또 이 첫 번째 단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1번과 2번 단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떠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사슬 하나 해주고 여기 첫 번째 코는 무조건 짧은뜨기로 떠줍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도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 빼뜨기 사슬 하나 첫 코 마지막 코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짧은뜨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코 비틀어 떠주는 짧은뜨기 넣어서 두 줄이 걸렸을 때 바늘을 그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아래로 그냥 이렇게 돌려서 떠줍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 넣어서 빼준 후에 또 바늘만 이렇게 돌려도 되겠죠? 이렇게 꼬아서 비틀어서 그대로 떠주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꼭 마치 코가 또 여기 있는 것 같죠? 근데 여기는 사용된 코입니다. 그래서 다음 코를 꼭 확인을 해서 떠줍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 코 또 떠서 이렇게 그대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떠주고. 그러면 또 여기도 사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쵸? 여기에 다시 이렇게
바늘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코. 다음 코에 짧은뜨기. 또 그 다음 코 또 빼서 바늘만 요렇게 한 바퀴 돌려서 떠주고 떠주고 여기 사용돼 여져 있는 코입니다. 꼭 사용이 안 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용이 되어져 있는 코 옆에 코에 짧은뜨기 또 계속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편한 대로 돌려서 떠줘도 되고 바늘만 씩 돌려서 그대로 떠줘도 되고 편한 손놀림에 따라서 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짧은뜨기 떠서 슝 돌려서 떠주고 그 다음 코는 일반 짧은뜨기 그래서 이와 같이 쭉 떠서 단을 쭉쭉쭉쭉 올려주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떠주면 되는데요. 더 크게 편물을 뜨신 분들은 더 높은 단이 필요할 수 있겠죠. 뭐 낮은 단도 되고 얼마든지 뜨기는 항상 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무늬롤 이용을 해서 몸통의 단수를 높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단수를 세줄 때는 이 무늬로 세주면 됩니다. 지금 3단째 뜨고 있지만 이 무늬로 이 무늬가 하나 이 무늬가 지금 두 개 해서 무늬가 14개가 되도록 단수로는 28단 14개가 되도록 저는 떠오겠습니다. 이 단 구애받지 마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본인들이 원하시는 단수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무늬가 14개 단수로는 28단까지 해서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을 높여왔습니다. 무늬로 14무늬를 모두 떠왔습니다. 오동통통한 귀여운 미니 백이 완성돼가고 있는데요. 여기 짧은뜨기까지 이렇게 마친 저는 단수로는 28단, 무늬는 14단까지 다 떠왔고요. 여기 첫 코 전에 이렇게 실을 잘라서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돗바늘 연결해서 마무리 해준 후에 끈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첫 코, 여기 두 번째 코, 여기 두 번째 코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빠진 곳 그곳에 넣어주면서 여기 뒤에 있는 여기 첫 코의 머리사슬 이렇게 첫 코의 머리사슬 이렇게 잡아당겨 주겠습니다. 마무리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 편물 그냥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정리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잘라주고 이렇게 몸통을 다 떠주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끈을 달아줄 위치를 정할 건데요. 이렇게 반 딱 접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먼저 센터를 시작할 수 있는 센터를 잡아줍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무늬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보시면 무늬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늬가 없고 또 무늬가 있고 없고 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시작점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저는 헤어봤더니 여기가 11코 여기도 11코 그리고 여기가 21 이 마커 자리를 빼고 뺀 개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마커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끈을 한번 한쪽을 달아봤습니다. 여기 반대편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쪽 반대쪽은 여기 마커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 그 옆에 있는 곳은 이 마커, 본인이 설치한 마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기 시작.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 한쪽 보여드릴 건데요. 시작 가는 곳에 실 연결 해주고 사슬 하나 해준 후에 여기는 짧은뜨기만 있죠. 무늬뜨기, 짧은뜨기, 무늬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비틀어 떠주는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짧은뜨기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짧은뜨기 하나, 일반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우선 올라가기 전에 여기 마커 하나 표시를 해준 다음에 그 옆에 코는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죠. 비틀어서 떠주는 실 끌어와서 돌려서 떠주고 그 옆에는 짧은뜨기 해서 지금 하나, 둘, 세 개 돌려서 떠주는 거 네 개 다섯 또 그 옆에 빼서 그 다음에 일곱 이렇게 떠줍니다. 그래서 짧은뜨기를 시작해서 짧은뜨기 로 끝났습니다. 해서 지금 사슬 하나 해준 후에 편물을 돌려서 짧은뜨기 한 단 떠주면 되는데요. 우선 여기 첫 번째 코는 그냥 짧은뜨기니까 짧은뜨기 하나 떠주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뒤에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여기 그 옆에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옷처럼 되어져 있는 부분에 여기 크게 일자로 나와져 있는 이 부분에다가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걸어서 떠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짧은뜨기 했던 코죠. 짧은뜨기 했던 코 넣어서 떠주고 이곳에 여기 이렇게 시옷자로 보이지만 여기 긴 줄에 걸어서 짧은뜨기 그 다음 여기 옆에 여기에서 이렇게 짧은뜨기 해줬던 머리사슬 했던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 중에 길게 나와져 있는 이 부분에 넣어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머리사슬에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면 되겠죠. 그리고 사슬 하나 또 편물 이렇게 앞으로 돌려서 무늬 떠주던 방식 그대로 또 떠주면 됩니다. 한번 떠보겠습니다. 우선은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그 옆에는 빼서 비틀어서 떠주는 짧은뜨기 떠주고 그 옆에는 그냥 짧은뜨기 떠주고 또 그 옆에는 또 이렇게 꼬아서 떠주는 짧은뜨기 그 다음 그냥 해주고 그 옆에 또 이렇게 떠주고 마지막 짧은뜨기 떠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슬 하나 해주고 편물 이렇게 앞쪽으로
돌려서 또 짧은뜨기 하나 쭉 떠주면 되겠죠. 우선 여기 첫 코 이렇게 첫 코 짧은뜨기,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떠준 곳에서는 긴 쪽 줄 잡고 떠주고, 그 다음 또 여기 이렇게 머리샷을 떠주고, 여기도 이렇게 긴 쪽에 바늘 넣어서 떠주고, 또 이렇게 해주고 끝까지 이렇게 마지막 코 떠줍니다. 그리고 또 사슬 하나 앞쪽으로 돌려서 또 무늬 또 떠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무늬를 하나 두 무늬를 떠주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하나 두 개 해서 지금 저는 여기 여덟 개 무늬로 8개 단수로는 16단 떠주었습니다. 손잡이 길이 또한 가방 크기에 맞춰서 본인이 뭐 숏으로 할 건지 어깨에 멜 건지 정하셔서 떠주면 되겠죠. 크기에 비례를 해서 이렇게 길이를 맞춰서 양 사이드를 똑같이 떠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다 떠주었으면 한쪽은 그냥 이렇게 짧게 잘라서 꼬리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요. 한쪽은 길게 좀 놔둬서 서로 이렇게 편물끼리 연결해 줄 수 있는 실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다 떠주었으면은 여기에서 다시 또 7개 시작을 해서 똑같이 떠주면 됩니다. 그러면 끈을 양쪽으로 다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는 이렇게 또 다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다 떠주었고요. 정리도 한쪽은 다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돗바늘 연결을 해서 편물 서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꼬이지 않게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꼬이지 않게 이렇게 놔주시고 그냥 서로 편물 연결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코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선은 시작 코에 넣어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첫 번째 1, 2, 3, 4, 5, 6, 7 여기 1번 위에 한 줄 여기 이렇게 여기랑 일로 빼서 쭉 잡아당겨주고 이렇게 잡아당겨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렇게 두 줄 중에 아래에서 이렇게 위에 한 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해서 떠주고 또 두 번째 코 여기 위에 한 줄 이렇게 위에 한 줄 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같은 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와 같이 위에 한 줄씩만 자꾸 연결 또 마지막까지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해주고 실 뒤쪽으로 넣어서 또 이 꼬리 실 정리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이사이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왔다 갔다. 끝까지 다 이렇게 정리 해줍니다. 그리고 적당히 뺏물 사이에 넣어서 이제 잘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양쪽을 모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끈 이렇게 다 연결을 해 주었으면 여기 옆선 그냥 어느 곳에 아무 곳에서 난 시작을 해서 빼뜨기를 쭉 떠 주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또 실 연결 해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해주면 됩니다. 코에 넣어서 꼬리실 이렇게 위에 놔주고 빼뜨기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떠준 이곳에도 이렇게 여기서 시작했다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 코는 꼬리실은 또 아래에 두고 떠주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코 한 번은 꼬리실 위 이렇게 정리해주면서 떠주고 한 번은 또 그 다음 코에 넣어주면서 꼬리실은 아래로 바늘 아래로 넣어서 적당히 감춰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 시작점 여기가 시작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부분까지 다 이렇게 빼뜨기 조금 당겨서 떠준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이는 코대로 그냥 빼뜨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총 반쪽 16개 그 다음에 여기 반쪽 16코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하나 여기 구멍 보이는 대로 코 떠주면 됩니다. 여기 또 여기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것도 여기 또 11 여기는 12 또 13 14 여기 15 또 16개 16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또 이 부분 코 넣어서 하나 또 이렇게 여기 보이는 그냥 보이는 이렇게 구멍마다 떠주면 됩니다. 한 코 한 코마다 옆에 떠주고 여기 11 12 13 그다음 여기요. 이렇게 14 그다음 바로 아래 15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16개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간 부분도 해줘야겠죠. 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 마커 표시 전까지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그냥 쭉 빼뜨기 떠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마커 전 끝까지 쭉 돌려서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커 전까지 이렇게 떠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제 또 실 이렇게 전 조금 남아서 그냥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돗바늘 연결해서 마무리 후 편물을 뒤쪽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커 표시한 그곳 이렇게 콕 잡아서 쭉 빼주고 여기 나왔던 틈새로 넣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코 만들어주고 여기 사이사이에 적당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안쪽도 빼뜨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 아무 곳에서 또 실 연결해주고 이곳 내가 처음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고 그 표시를 해준 후에 또 빼뜨기 이렇게 떠주고 그럼 여기서 시작을 했다 표시해주고 꼬리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코에 하나씩 똑같습니다. 큰 테두리 빼뜨기 해주었던 것처럼 여기 안쪽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손잡이는 총 반반씩 나눠서 여기 넣어주고 나서 시작했던 연결해줬던 곳 넣어주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이는 구멍 또 이렇게 틈새에 한 코씩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1번 해서 또 16개 가지고 그 후에 또 16개 가서 쭉 여기까지 뺑 돌아서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해서 양쪽 다 해서 꼬리실까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모든 손잡이 다 연결을 해주었고요. 저는 이렇게 스팀 다리미로 한번 이렇게 다려주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렇게 다려주면 좀 모양이 더 잘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선택하셔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뜨개는 끝이 났습니다. 뭐 장식 같은 거 부자재 아니면 여기 뭐 키링 오링 같은 거 달아서 또 끈 해줘도 되고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랑내 한코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